레드라벨이 얼마지? 코디 레드라벨 많이 비싼가요? 아 레드라벨 얼마 안하네. 싼데 레드라벨? 3억이면 되게 싼거 아니야? 좀 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? 다 사면은 골고루 알아서 되겠지? 장갑도 합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? 골고루 사고 있겠지. 신발도 막 있고 무기도 있으니까 지금. 아 필사 안 한다니. 맛만 보는 겁니다. 하는 거 아닙니다. 맛만 보는 겁니다. 하는 거였으면은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? 저번 달에 500억을 했는데 이번 달에 100억을 하겠습니다. 맛만 보는 거지. 맛만. 스라벨 재료 뭐 넣나요? 저 스라벨 다 있거든요. 한 800개 정도 있을 텐데 어떤 스라벨을 넣으면 좋을까요? 신발이 인기 없습니까? 신발 어떤 신발 넣을까요? 신발 추천 좀. 신발은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네. 기대치가 높지 않군요. 대충 한 20억에다가 한 200억 좀 넘나보네. 갑니다. 트라이 고고신 아무거나 뽑는다는 마인드 바로 갑니다.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. 예. 아 오케이 블랙라벨 좋고요. 아 블랙라벨 좋고요. 30%면 이제 나올 때 됐는데. 아 좋지 않아. 30% 확률 30%. 30%인데 분명히 내가 봤는데 확률 30%인데 하나 먹었고요. 확률 30%인데 이제 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요? 확률 30%인데 내가 봤는데 30%였는데 확률 30%인데 조작이다. 나 피스를 하면 안 되나봐. 두 개 먹었고요. 나 진짜 운이 없나봐. 확률 30%던데 왜 난 안 나올까? 저 왜 안 나와요? 진짜로 물어보는 겁니다. 20개 했는데 확률 30%에서 2개 나오면 좀 그렇지 않다. 진짜 너무하네. 와 진짜 운이 없네. 내 운이 없긴 없나 봐. 말이 안 돼. 진짜 말이 안 된다. 확률 30%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지? 분명히 확률이 30%인데 진짜 오늘 해쿠도 하나 안 나오네? 30%인데? 운이 없다. 운이 없어. 운이 있어. 운이 다시 나타난다. 운이 보인다. 와 계속 나오네. 역시 확률은 확률인가. 평균 희귀 찾는 건가. 또 나왔다.
아이씨, 잘 나온다 하면 안 나오고, 안 나온다 하면 잘 나오고. F 하나 더 넣었어야 됐는데. 운도 없네. 해코던 진짜 안 나오는 거야. 결과 뭐야? 마라벨 9개. 30% 치고는 너무 안 나온 거지요? 40번을 했으니까. 7망토. 모자 2개. 모자가 많이 했구나. 무기도 많이 했는데. 해코와. 개손해 아니야? 가격이나 어떻게 봐. 손해 아닙니까? 225만인가? 30%는 너무 안 나왔어. 15억이라고 치고. 220, 210, 205억을 메꿔야 되는데. 40억 정도 손해라고 치면 되겠구만. 이게 90억이죠? 하나에 한 3억씩 올라가면은 가격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한 4억 정도씩만 받으면은 본전치기 할수 있겠네요. 4억. 에이, 본전치기 되겠는데? 잠깐만요. 진지하게 한번 계산해보자. 이거 내가 보기에는 본전치기 되겠는데, 개손해인 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. 1년짜리도 의미가 있으면은, 이건 별로 의미가. 위에 거 계산 한번 보시면 50.4 225을 썼지요. 14.6 빛의 가오 7.5라고 치고 1년짜리가 하나 있단 말이지. 1년짜리를 한 12억 보면 13억 보면 8 정도에도 팔리겠는데 86에 48 플러스 13 60. 빛의 전원. 1년짜리 럭드. 6억 보고, 대충 한 10억 정도 한다고 치면. 마이너스 78억이네. 아, 내 피스를 하지 말까봐. 그냥 운이 없는 거겠지? 보통 대충 합성을 하면은, 한 30%대 나오더라고요. 그죠? 두개 합치면 헤어 쿠폰하고 30개인데 제가 40번을 했단 말이죠. 그럼 최소한 헤어 쿠폰 한 3개는 먹고 마라벨도 22점이면 5번당 대충 한 번은 나올 거 아니에요. 40번을 했으니까 10개를 먹었어야 됐는데 헤어 쿠폰 하나에 이렇게 먹으면서 아예 무너진 거 같아요. 그죠?
아, 피스는 이제 안 하는 걸로 해야 되겠구나. 너무 운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. 좋은 경험이었어요. 결과는 좀 아쉽긴 하지만, 좋은 경험을 했다는 걸로 만족하지.